빠방하이. 매연과 쉴새 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적응할 만하면 배탈로 고생하는 인도 여행. 힐링은커녕 극기 훈련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문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인도 문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명작 라이프 오브 파이 보셨나요? 영화 중간중간 한국어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주인공 파이는 인도 공용어 중 하나인 타밀어를 사용합니다. 남인도 드라비다어족의 언어인 타밀어는 약 7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쓰이는데요. 싱가포르와 스리랑카에서도 공용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죠. 이 타밀어에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남인도 출신 인도인 앞에서 한국어를 하면 어떻게 타밀어를 아냐고 물어볼 정도라고. 그도 그럴만한 게요. 엄마, 아빠 같은 간단한 말 외에도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는 무려 1,300개.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니는 니, 언니는 언니, 아주머니는 애자마니, 아파는 아파, 이려하는 인계와, 쌀은 쏘르, 싸우다는 싸우다, 우람하다는 우람, 몽땅은 몬땅, 궁디는 군디까지. 와, 누가 들어도 소름돋게 비슷한 단어들. 자연물부터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요. 문법적으로도 유사합니다. 둘 다 주어, 목적어, 동사, SOV 순이라는. 어순이 SVO인 영어는 문장의 순서를 뒤바꾼 후 번역해야 하지만요. 타밀어는 문장의 단어만 번역한 후 그대로 배열하면 끝. 이쯤 되니 타밀어와 한국어가 연관 있는 아니야? 킹리족 카시물. 정말 서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요? 너. 학계에서는 해당 가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단 타밀어는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문자 기록이 남아있고요. 인근 지역의 수많은 언어들에 영향을 미쳤죠. 여러모로 가치가 높은 언어이긴 하지만요. 한국어가 타밀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한국과 인도 간에 문명 교류를 했던 거 아니냐? 는 추론이 있긴 하지만요. 그럴 확률은 엄청 낮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우연이라니 더 신기하네요. 인도 사람들이 농담삼아 말하는 인도 스탠다드 타임, 통칭 인디안 타임. 코리안 타임과 비슷한 말로 무진장 늦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국가적 특성처럼 여겨지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인들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업무가 기한 내에 마무리되거나 회의를 제때 시작하는 법이 없는데요.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는 기본이고요. 사전에 5번을 확인해도 크게 바뀌는 건 없죠. 인도인의 말버릇 중 하나, 원미닛, 투미닛. 이건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거란 얘기고요. 다음 달을 기약한다면 내년까지는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인 건설 분야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막연하게 빨리 해달라기보다는 오늘 밤 6시까지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해야 하고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딴소리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인디안 타임은 업무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기차, 버스 등 교통지연은 기본.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약속 잡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30분 지각은 제 시간에 왔다며 뿌듯해하 약속 펑크내는 핑계도 차가 막혀서, 갑자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옷 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들켜도 당당하다는 것. 어차피 인도에서는 다 같이 지각하는 게 국룰이니 대수롭지 않은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이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의 현대사회와 달리 인도에서 시간이란 무한대. 힌두교의 윤회 사상으로 시간은 돌고 돈다는 믿음이 있죠. 윤회를 통해 7번 태어나는 인간. 어차피 내세가 있는데 서둘러 하는 이유 따위는 없죠.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될 일. 그저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 이런 믿음이 인도를 느린 나라로 만들어준 겁니다. 오히려 1분 1초 쪽에서 조급하게 사는 걸 안타까워한다고. 아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 이해가 쏙 된단 말이야. 인도인들의 늦어도 당당한 이유, 노프라블럼 철학도 한몫했습니다. 노프라블럼, 인도 여행 중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정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노프라블럼을 외칩니다. 처음엔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며칠만 지내봐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걸. 사실 인도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기차가 3시간 연착돼도 노프라블럼, 돈을 누가 훔쳐가도 노프라블럼, 여행 중에 잘 방이 없어도 노숙하면 될리 노프라블럼입니다. 차에 치일 뻔해도 노프라블럼, 오토바이에서 떨어져도 노프라블럼, 사기를 치다가 딱 걸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와? 풀레풀풀 나는 인도인들. 어차피 일어난 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텐데 뭐하러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히냐는 건데요. 도움도 안 되는 걱정거리는 털어버려라 는 마인드이죠. 이 문제를 초월하는 자세와 함께 따라오는 건 특유의 고갯짓입니다. 이거 인도인 시그니처인데요. 통상적으로 머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게 일반적인 제스처라면요, 인도에서는 좌우로 까딱까딱 흔듭니다. 이걸 헤드 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미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오케이, 긍정의 표현. 네가 맞아. 동의의 표현. 고마워. 감사의 표현. 이해해도. 글쎄, 내 탓 아님. 나도 몰라. 등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죠. 나름 유례도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인도. 상급자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하는 건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노라는 대답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애매하게 대답한 게 보편화되었다는 거. 노프라블론과 헤드보블의 결합.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마법. 아니, 내가 문제가 있다잖아? 배려의 일종이라고는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제대로 킹받습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인도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 힌두교는 토착신앙과 브라만교가 융합한 인도의 민족 종교이고요. 이걸 유지하는 사회 질서가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네 개 계급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이 제도. 최상위 계급 브라만, 군인 계급 크샤트리아, 평민 계급 바이샤, 천민 수드라까지. 인도의 힌두교도라면 누구나 카스트 중 하나에 자동적으로 귀속되고요. 자신보다 낮은 계급과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는 사회 통념이 있죠. 한번 정해진 신분은 대물림되고 벗어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결혼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를 본뜬 소개팅 앱이 출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등급을 매겨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카스트와 똑같이 4계급이라는. 그럼 내가 인도 가면 무슨 계급이게요? 브라만? 노노. 천민 오브 천민.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즉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 최하층 계급으로 카스트 제도에 끼지도 못하는데요. 종교적으로 이방인인 외국인은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게 이 나라 법이죠. 뭐 실질적인 대우는 크샤트리아 수준으로 받는다 해도요, 외화벌 이용 손님 대접일 뿐 힌두교로 개종하고 인도로 귀 이해한다. 빼박 수드라입니다. 이렇듯 빡센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어떤 이유로 생겨났을까요? 모태는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300년 인도로 이주해온 아리안족은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최하층으로 위치시키는데요. 여기서 불리한 사회계급을 유지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회와 업.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의 계급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리를 전파한 건데요.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원주민들은 그들의 삶을 납득하기 시작했고요. 상위 계급에 대항할 의지를 상실했죠. 물론 현대 인도의 헌법은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 동안 존재해온 만큼 보이지 않는 벽으로 착용, 여전히 인도에 만연합니다. 인도 땅이 아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인력의 30%에 달할 정도의 인도인. 워낙 인도계가 많다 보니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는 것. 사실 실리콘밸리에 나온 인도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등 상위 계층인 경우가 많은데요. 잘 지내던 동료가 알고 보니 수드라 혹은 불가촉 천민. 그날부터 더 이상 겸상을 안 한다고 하죠. 21세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니 놀랍네요.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 삐까번쩍한 빌딩 바로 앞 판자촌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이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는 인도의 대도시 뭄바이에 있습니다. 초화 건물로 가득한 금융과 경제 도시. 그 중심에는 다라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엔 대체 누가 살까요? 다름 아닌 뭄바이 시민입니다. 실제로 인도 대도시에서 일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은 빈민촌에서 산다고 하는데요.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단칸방에 10명쯤 사는 건 흔한 풍경이고요. 화장실 한 개를 80명까지도 쓴다고. 집을 너무 낮게 지어서 집안에선 허리를 숙이고 다니는 게 일상인데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 스마트폰, TV는 당연히 없고요. 마실 물조차 부족한 현실. 뭐? 이건 양반입니다. 이런 집조차 없어서 그냥 천막에서 지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산업화로 시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밀려들면서 형성된 인도의 빈민가. 농촌 사정도 비슷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 농가의 평균 월급은 고작 10만원, 하루 일당 3,300원 꼴이죠. 그럼 부자들은 얼마나 벌까요? 인도의 빈부격차는 정말 상을 초월합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극심하죠. 특히 마스크는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요. 호시국이었지만 한 장당 몇십 원 하는 마스크도 구하지 못했던 인도의 빈민층. 마스크는 샀지. 대용으로 머플러를 입에 두르고 다녔다고 하죠. 이 와중에 마스크로 불을 과시하는 리치 피플들도 등장했습니다. 황금 마스크, 다이아몬드 마스크 등 장당 500만원 선인 마스크들을 구매했죠.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나 큰 문제네요. 까도 신기한 문화들이 쏟아지는 양파 같은 매력의 인도. 우리와 달라서 더 재미있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인도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 라플라스.